미션 성공! 제가 팀장으로서 아 팀장이에요? 네 팀장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 궁극적인 네. 목표가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네, 말하기 좀 너무 애매하고 짜 너 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콩도에서 포트나이트 프로게이머를 하고 있는 가파라고 합니다 정크 정션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포리니지 분들이 가장 이제 좀 자재를 파밍하고 출발하기 좋은 지점이죠. 정크가 뭐죠? 쓰레기죠. 자기 실내는 약간 그쪽과 비슷하다 보면은 근데 진짜 아무도 없네요. 네. 이래서 지금 이 게임에 쓰레기는 저밖에 없어요. 이 파레트만큼 회자인 게 없어요. 왜냐면 체력이 350인데 네. 다른 밖에 있는 나무 여기 보시면 300이거든요. 제가 네. 잠깐 오류를 범했네요. 여기 300인데 네. 여기 밖에 있는 나무 보시면 체력이 500이에요. 600인데요? 제가 오류를 또 범했네요. 일단 먹고 편집해 주면서. 오, 야, 잠시만. 자, 이 친구 막아주면서 막아주면 총알 다 쐈을 것 같을 때 총알 다 쐈을 것 같을 때. 이렇게 좀 남은 시도 이렇게 80 여기 이렇게 네. 버섯 구역이 있거든요. 버섯 먹을 때도 약간 좀 재밌게 하려면은 이렇게 먹던지 이런 식으로 하겠고요. 아. 방송할 때 누구 없죠 근처에? 근처에 팀원들이 있긴 해요. 아, 이런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 팀워크가 되는 건 제가 팀장으로서 이제 아 팀장이에요? 네 팀장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 일단은 지금 정크정지 장단점은 철이 많이 나와요. 후반에 완성됐을 때 500이라는 어마무시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후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을 이제 미리 캐고 가는 거죠 남들보다는. 단점은 말 그대로 이게 멀기 때문에 원이 만약에 파라다이스 팜소 이쪽으로 잡히다 보면은 들어가기가 많이 힘들죠. 여기 봐봐요. 딱 원 중앙이잖아요. 가장 네. 높은 언덕. 가장 높고 이런 곳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유토피아요?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 이름이 유토피아였거든요. 아 근데 약간 스트리머로서의 끼가 굉장히 있는데요? 아 저는 이제 궁극적인 네. 목표가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포트나이트에서 정점 찍고 딱 멋있게 은퇴한 다음에 이제 스트리머 딱 해가지고 천백억 받으면 얼마 기부하실 거예요? 천백하면 당연히 11조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당 다녔었는데 근데 초코파이 받으러 간 거예요 말하기 좀 너무 애매하고 혹시 올라오면 한 번 왔습니다 30 그리고 가둬놓고 옆으로 빠지는 상대 하나 이런 식으로 한 대 이런 와. 식으로 잡아주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열어서 오 어떻게 한번 쏙 던져주면은 이게 맞는 거 보이죠? 50 50 오 이게 바로 뭔지 알아요? 오지는 데미지죠 50 들어가니까 오더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오더 할 때요? 저 오더를 이제 내려놨어요 제가 약간 오더에 약간 안 맞는 그런 거거든요 어. 과묵히 그냥 과묵히 시키는 거 너무 심하게 오셨네요 침묻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네. 누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할 때 야, 내 근처에 저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 멋있게 네. 약간 좀 섹시했어요 네 이런 거 약간 좀 섹시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샤워 끝나고 보면 다 그렇지 않나요? 샤워 끝나고요? 거울 보고 잽 한두 번씩 날려보셨을 겁니다 풍선을 딱 보면 아 이거는 그냥 뭐 재미있게 놀 때 쓸 수 있겠다는데 네. 콩두의 팀장 가파 프로게이머가 보는 풍선의 활용법 두두두두 이러면서 따라가서 따라가서 아이야야야야 이건 거의 중국어랑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중국어요? 네, 네. 중국어 하죠 네. 아, 중국어 모드로 가나요? 중국어 모드로 짜자 야야 짜자 그래플링 건 와 일단 막아낼 건 상관 쏘는 거 이거는 이거는 샷발이다 이거는 샷발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 저는 그 무빙에 대해서 네.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좌삼삼 우삼삼 이런 식으로 좌좌다 좌좌좌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이면 되거든요 와 좌삼삼 우삼삼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요 1교시 갓파스 포나지리학은 정크정션 운영법입니다 먼저 정크정션 12시 방향 건물로 낙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금상자, 탄약, 자재, 버섯 등을 파밍하여 최소한의 전투 준비를 마칩니다 그 후에 정크정션 동쪽 방향 마을에서 떠다니는 섬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하실 때는 항상 폭풍의 원을 확인하면서 다음 동선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미니건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회전을 하는 시간이 들긴 하지만 그 공회전을 드는 시간만큼 오래 사격할수록 그런 페널티가 좀 적어지거든요. 데미지도 좋고 연사력도 좋은 그런 총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이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꼭 쏘면은 이 먼 거리인데 43이 납니다. 네. 근데 이 펌프 샷건은 24가 달죠. 이 택티컬 샷건은 13. 떡배는 안 달. 오. 그러니까 이러한 거리를 이용해서 상대가 만약에 샷건을 한 번 쏘는데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살짝 거리를 더 벌려주고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살짝 좀 더 거리를 좁혀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돌아서 하나, 둘. 이 친구는 미니건 타이밍. 자세가 없을 때는 너도 짓지 마라. 자 계속 자세가 없어요. 지금 자세가 없거든요. 짓습니다. 와.
와 절대 안 와. 이겁니다. 이거 자제가 없어도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게임. 이 게임이 뭐라고요? 포트라이트. 이 게임 바로 뭐다? 포트라이트. 이런 식으로 건축해주면서 자 빠르게 막아주고 미리 상대방 못 들어오게 막고 지금 내 거 부시면서 그냥 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죠. 다 부셔야 하고 나무도 부시고 두 발이에요. 와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자 다시 공회전 돌리고 넣어줍니다. 상대방이 접근하는데 와 필수가 없네. 이렇게 공회전 돌리고 와 너 인마 너 나에게 몰아쳤다. 쳤다. 그런데 접근해서 미니건 타이밍? 어 그렇죠. 자 미니건으로 상대방 와 다 부셔 다 부셔. 그냥 이 친구 그냥 끝났어요. 이 친구 하나 더 미니건 친구 미니건 걸려서 미니건 좀비도 그냥 다 잡아버리고 와 바로 이것이 바로 미니건. 와 미니건 진짜 진짜 좋네요. 네. 이규씨 아이템 탐구학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갓파스 픽은 미니건인데요. 장전이 필요 없는 중화기로서 엄청난 연사력을 갖춘 총기이고요. 포리니가 1대1 구도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총기입니다. 두 번째 갓파스 픽은 미니건 활용입니다. 상대의 어부지리, 즉 EJ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적이 2명 이상 다수일 경우에는 미니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듀오 및 스쿼드 할 때 본인의 실력이 포린이더라도 1인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총기이니 꼭 활용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가파스 픽은 사정거리입니다. 각 총기마다 최적의 사정거리 숙지 및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와 마주쳤을 때 상대의 총기를 확인한 후 접근해서 싸울지 거리를 두고 싸울지 잘 판단하여 전투에 활용해보세요. 이런 데 붙어서 이렇게 좀 둘러주시면은 이렇게 거미 같은 거미집 약간 좀 어디 사이에 이렇게 거미 주셔서 붙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미집이라 불려지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서 네. 살짝 열어요. 그다음에 열고 도로로록 한 다음에 다시 지붕 닫아요. 네. 다시 올라가서 여기 문을 만들어 놓고 열어서 또 이렇게 또 넓혀 가는 거죠. 신기한 게 이렇게 짚고 쏘면은 이게 앉아서 쏘면 있잖아요. 네. 이게 안 싸져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살짝 올라가서 앉아버리면 오 여기까지 오. 그냥 문 만들듯이 만들고 다시 편집을 확인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지을 때마다 문이 오. 오 계단도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편집해 놓으면 다 지을 때마다 공주 계단 만들 수 있어요. 오 와 와 이런 식으로 차 뒤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오 차 뒤에 있어요. 22 현대 현대 네. 와 타격하는 자 왔어요. 떨어뜨렸고 연습해서 와 오 공방 올려 와 1대1 와 한 대도 안 맞고 무빙 이런 식으로 팔자를 그리지 팔자를 그리지 이런 식으로 어 중국어 버전으로 잠깐 뭐 게임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와 야 너 무슨 말을 해야 세이즈 와 철야 이거 철야 쌈 존사이 쏴주자 세이즈 존사이야 쏴주고요 쭉 연습을 해야 지켜주고요. 谢谢. 다이 봐요. 다이. 밑에 머리 다투배 세대 이런 식으로. 와. 뭐? 또 90도 내 걸로 왔는데. 오. 자 뒤 체력 6 피우. 아. 아야. 제로. 아닙니다. 14위로 마무리. 3교시 포나 건설학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갓파스 꿀팁 건축학은 거미집이고요. 거미집은 계단 건설 후 바닥 혹은 천장 구조물을 이어서 거미줄처럼 계속 일평집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대의 적이 공격 시 방어하기 좋은 방법이므로 꼭 연습해보세요. 두 번째 갓파스 꿀팁 건축학은 갓파스 벙커입니다. 일평집 플러스 창문 편집 플러스 바닥에 지붕을 설치하면 포린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1인 벙커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갓파스 꿀팁 건축학은 사전 편집입니다. 표본 편집을 통해서 편집 시간 단축과 편리함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지금 가파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포트나이트 대회 나가서 이제 한국을 빛내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포트나이트 즐겨주시고 찾아주시면서 저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가파.